자, 그러면은 이 톤을 재배를 할 때, 자, 두 번째 순치기는 어떻게 해주냐? 이제 수박은 아들 손에서 달리고 참외는 손자 손 아들 엄마 아들 손자 헷갈려 죽겠네. 자, 이렇게 그물을 타고 올라가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작년에 안녕하세요, 솔잎농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솔잎농원 텃밭. 아, 또 참외가 심어져 있는 곳이고요. 자, 참외 원. 자기야, 사람들이 못 보신 분들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한번 보여드리자. 원, 원, 투, 쓰리. 저쪽에는 매운 메론. 자, 그리고 네, 다섯, 여섯 개. 자, 여섯 개를 심어서 참외 1,000개 따기를 하는 참외 하시고요. 자, 어떻게 1,000개 따를 자, 어떻게 1,000개를 따냐? 자, 바로 터널이 측면 망을 타고 올라와서 천장으로다가 터널로다가 드그득실하게 달리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근데 빨리빨리 서둘러야 될것 같아요. 제가 조금 며칠 전에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 오늘에서야 하고요. 자, 지금 빨리 2차 순지르기를 해주고 순을 정리를 해서 저기 측면 망으로다가 올려야 참외를 하루에도 빨리 따먹을 수 있고, 자, 어떻게 하면은 참외 하나에서 150개 막 200개 그렇게 딸수 있는지 또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우, 숨을 안 쉬고 했더니 숨 막혀 죽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서. 자, 저쪽 한쪽은 해줬고요. 여기 3개 남았는데 또 3개를 또 한번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으쩍! 으쩍! 나 어떻게? 자, 일로 와. 옆으로? 자, 참외는요, 수박하고는 방식이 틀려요. 근데 거의 비슷한데 조금 틀립니다. 자, 따라서 자기 합창. 수박은, 수박, 나? 수박은 수박은? 아들 손부터 수박이 달리게 하고, 뭐 나한테 그걸 따로 사래. 참외는, 그럼 뭐 참외는 뭐요? 참외? 그래. 모르지. 손자. 뭐? 손자손. 그치. 참외는 손자손부터 달리게 해야 됩니다. 자, 아들 손에서 달리고 손자손에서 달리게 하니까 순치기 하는 것도 약간 틀려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이 컸는데 지금 빨리 안 해주시면은 빨리 해. 손해입니다, 손해. 나만 손해고 나만 바보예요. 자, 왜냐면은 쓸데없는 데로다가 영양분 다 뺏기고 자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참외를 갖다가 이렇게 바닥재배를 했을 때는 참외를 하나 심어가지고 기껏해야 몇개못 따먹습니다. 못 따먹는데 이제 순정리를 잘해가지고 이 측면 그물망을 통해서 천장으로 해면은요, 하나에 진짜 관리만 잘하면은 200개 이상 참외를 딸수 있습니다. 하나 심어가지고. 자, 그리고 자, 오늘은 두 번째 순치기 날입니다. 두 번째 순치기. 자, 어떻게 첫 번째 순치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서 어미순이 쭉 자랍니다. 자, 보면은 또 어미순 옆으로다가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가지가. 던쳐봐.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그걸 갖다가 아들순이입니다, 아들순. 어미순을, 아들순을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 여기서 보시면은 세 개가 더돼 보이는데, 아닙니다. 자, 세 개, 하나, 두 개, 세 개를 남겨놓고요. 적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순이 자라고 있고, 또 손자순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손자순을 내뜨면 절대 안 됩니다. 바닥재배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겠는데, 이런 그물 재배할 때는요, 손자수를 제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키우게 되면요, 나중에 난장판 되고, 제대로 따먹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턴을 재배를 할 때, 자, 두 번째 순치기는 어떻게 해주냐? 보시면은 수박하고 비슷하게, 자, 자기야, 이거 봐봐. 겹순이네. 겹순에서 벌써 수박이래. 참외가 달렸어. 이런 거못 필요했고, 이거 아깝다고 놔두면요, 바닥에서 이렇게 막, 참외가 하나 두개 있다 보면요, 어우야 참외다 그리고 따먹었다가 또 밟으면 또 병나서 금방 죽어요. 자, 그래서 요런 하루 며칠 빨리 먹으려고 아깝다고 제거를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왜 빨리빨리 해줘야 되냐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아줄순인데 이거 뭐다 제거를 해줬어? 왜 이렇게 빨로? 자, 여기 보시면은요, 와. 아줄순인데 겨순이 이렇게 자랐고, 손자순입니다. 손자순이 또 자랐고, 또 여기도 손자순 자라고 있고, 또 여기도 손자순 자라고 있고, 여기도 저기도 마디마다 손자순이 자랍니다. 자, 이렇게
그물이 아니고 터널이 아니고 어? 이렇게 바닥 재배를 했을 때는요 손자순 어미순은 적신음을 해줬고 하나 둘 세 개가 손자순이잖아. 손자순의 머리로 이만큼 잤대. 하나 둘 세 개가 손자요? 아들이 아니고? 아들 아들순. 아 죄송합니다. 자 하나 둘 세 개가요 아들순인데 아들순이 저만큼 자랐을 때 아들순을 갖다 적심을 해줍니다. 적심을 해주면은 손자순이 이렇게 쫙 자라면서 참외가 달리기 시작한다. 참외 참외가 달려요. 그러면은 여기도 또 있어? 참외 말하는 거야? 아들순 손자순 아들순 손자순 자 여기 뻗어나가면서 이제 참외가 달리는데 저희는 터널 재배를 하기 때문에 수박하고 비슷하게 자 여기 세 개를 남겼으니까요 가까운데 추워요 가까운데로 갔다가 이파리를 먼저 떼어주겠습니다. 자 이파리를 왜 떼어주냐면은 자 이렇게 오래된 거는 일찍 나온 거는 병균하고 또 흙에 붙어있으면 비오고 그러면 빗물 튀어서 또 병균이 또 잎사귀를 타고 들어가서 또 병도 쉽게 나고 또 바닥에 뭉쳐있으면은 바람도 안 통해가지고 또 병이 빨리 옵니다. 자 맞아. 그래가지고 어? 맞아 그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박하고 비슷하게 하나를 딱 들어봐가지고 야 여기서부터 터널로 어차피 올릴 거니까 순순순순 다 나왔네. 봐봐요 메디메디마다 여기가 이거 뭐지? 어미, 손자. 아들, 손자순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수박하고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자 최소한 네. 강압성을 해줄 정도로만 바닥에 있는 이파리는 좀 정리를 해주고요. 자 딱 봐서 야 이 정도 됐으면은 나머지 이파리로 갖다 광합성을 충분히 하고 위로 쭉쭉 자라겠구나. 자 그 정도만 남겨놓고요. 자 수박은 진해파를 먼저 딱 제거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순정리를 아니 이파리 정리를 해주고 진해파를 해주고 자 또 위로 올라가서 수박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수박이 아들순이잖아요. 아들순이 수박이 이 정도에서만 매달린다 그러면은 수박을 제거를 하지 않고 수박 달린 밑으로다가 겨순 아 저 뭐지 꽃도 제거를 하지 않고 겨순만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참외는 틀린 게 뭐냐면은 여기 보이는 거 여기도 보셨죠? 자기야 봐봐 여기가 아들순인데 어 손자순이 이렇게 컸어. 봐봐 자 요거는 쓸데없는 영양분이 얘네들한테 뺏긴 거고요. 이게 이쪽 끝으로 갔으면 이만큼 더 자랐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치? 며칠 더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늦게 했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수박은 아들순에서 달리고 참외는 손자순 아들 엄마 아들 손자 아 헷갈려 죽겠네. 손자순에서 달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물로 올라가서 빨리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수박은 꽃하고 뭐 과일 그런 걸 남겨놓고 진해파라고 겨순만 없앴지만 여기는 참외는 진해파 없애주고 겨순 없애주고 꽃 없애주고 과일 달리는 거 다 띄워주고 다 띄워 모조리 싹 띄워줍니다. 자 이렇게 조그맣을 때 하면은 손으로다가 손톱으로다가 툭툭 떨어지는데 진짜 아까처럼 크게 자라면요 가위로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많이 엉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조그맣을 때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디마디 자 봐봐 이것도 손톱으로 잘 안 돼 괜히 다쳐 찢어지고 그럼 봐봐 자 요 정도는 어 손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요럴 때 그냥 손으로 다 툭툭 뛰는 게 낫지 뭐 이렇게 가위를 갖고 다녀 그죠 뭐 자 요렇게 정리를 하나를 싹 해서 일단 빼줍니다. 빼 거기로 빼 거기로 빼야지 요를 뺄까? 자 저는요 빼는 것도 기술이 있어가지고 잘 안 찢어집니다. 자 이렇게 앞쪽으로다가 세워서 빼주시면은 얘네가 찢어지지 않고 잘 빠집니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쏙 들어가게 그렇지 그렇지 하나 더 빼줄까? 그래서 이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빼줬고요. 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가까운 데를 다 떼어주고 최소한 광합성을 해줄 정도로 만들어 놓고요. 야 뭐 너무 손자순이 이렇게 많이 꽃하고 그냥 다 떼어 진해빨 꽃 겨순 진해빨 꽃 겨순 과일 네 가지를 콜랑 다 제거를 해줍니다. 자 떼어줬고 여기도 진해 그거 봐 빡빡해 진해빨 겨순 꽃 과일 뭐 다 따
여기까지 꽃가지가 아예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여기니까 여기로 통과. 얘도 통과. 오, 얘도 통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 다 해고 또 뒤로 가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안에 거는 싹 다 정리를 했고 아유, 또 밖으로 해봐. 나갔습니다. 자, 제가 수박은 여기 과일이 달리면 그냥 아들순에서 달리기 때문에 여기서 자르게 됐던데 참외는 좀 틀리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거 그냥 아주 겨순 꽃, 진해빨, 참외 다 제거를 했고 자, 여기를 일단 나와서 망을 타고 올라가게 이렇게 잡아주었습니다. 자, 잡아주고 자, 보시면 잡아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물을 타고 올라가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작년도 해보고 재작년도 해보고 막 여러 해 해봤는데요. 집사람하고 관찰한 결과 이 아들순이 한 요 정도까지 자라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밑에서 적심을 해줘도 손자순이 너무 바닥에서 엉키고 또 너무 높게 올라가서 해도요 참외가 덜 달리고 해가지고 지상에서 한 80에서 한 1m 정도 위에까지 아들순을 쭉 자라게 합니다. 자라게 해가지고 적심을 해줘요. 적심을 해줘갖고 어떻게 키울 거냐면은 만약에 얘를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딱 적심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들순이니까 적심을 해주면 손자순이 착착착착착 뻗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다 제거를 해준 건 손자순이 너무 밑에 내려와서 손자순들이 막 뻗어나가면요 바닥으로다가 그냥 막 참외가 농구리 가고 엉키고 그러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해준 거고요. 자, 적심을 이 위에서 한 80cm에서 한 1m 정도 위에서 적심을 하면 바로 밑에 쪽에서 이렇게 손자순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손자순도 한 3개 정도, 3개에서 4개, 저희는 한 3개 정도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자, 아들순을 하나, 둘, 3개 남겨놨습니다. 자, 그러면 적심을 해서 손자순을 딱 3개를 남겨놓잖아요. 그럼 손자순 하나는 옆으로, 또 하나는 대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 천장에서 터널을 만들 거를 줄기를 갖다 하나, 그리고 또 가운데 것도요, 뭐, 하나는 이쪽으로, 또 하나는 타고 올라가서 터널을 만들게 유도를 할 거고, 또 이쪽에 세 번째 있는 거는요, 옆으로, 대각으로, 위로 치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터널을 만들게끔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옆으로만 간다고 해서 옆으로 가면서 참외도 달리고, 겹순도 치면서 또, 그걸 갖다 위로 올려서 또 터널로다가 같이 올라가게 또 합류를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참외가 엄마순 아들순이 쭉 올라와서 아들순은 적심하고 손자순이 딱 자라면서 적심을 하잖아요. 적심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너무 빨리 해주면은 농굴만 우거지고 너무 늦게 해주면은 과일 조금 덜 달리고 그래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손자순도 적심을 해서 증손자순이 뻗어나오고 증손자순도 어느정도 적심을 해서 과일도 많이 달리고 순도 적당하게 뻗어나가게 하면서 고조순도 적심을 하고 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은 조금 더 얘네들이 잘하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아들순을 3개 키워서 80cm 높이 정도에서 다시 적심을 해서 손자순을 또 만들어서 또 과일을 달리게 하고 터널을 만들 거다. 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 빨리, 요만할 때, 엄마순, 아들순, 손자순, 손자순하고, 순정리, 뭐, 이파리 정리 같은 거를 해줘가지고, 막 헷갈려 죽었어. 수박은 엄마순, 아들순 그랬는데, 얘는 또 엄마순, 아들순, 손자순, 증손자순 그러니까, 이게 좀. 족보가 그냥 복잡해, 그냥 아주. 족보가 개족보도 아니고, 뭐 이렇게 복잡한 거. 복잡해 죽겠네, 아주. 자, 이렇게, 두 번째, 참외, 순지느기미 줄기를 유인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자, 올해 기필코 6개 심어서 작년에는요,
3개 심어서 1000개 딴다고 그랬는데 6개 심어서 1000개는 무난합니다. 그죠, 뭐? 그치. 응, 그치. 자, 올해, 아, 간단하게 10개 잡아서 1000개라고 한 거고요. 1000개가 아마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올해 느낌이 다 좋아요. 왜 다 좋냐? 솔잎농원 텃밭 150평에다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걸음에 10배 이상을 뿌렸거든요. 자, 그래서 고추도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아우, 오이도 그렇고. 똥맛이지, 뭐. 다 똥맛. 똥참외, 똥수박, 똥메론, 똥오이, 똥고추, 똥토마토, 똥가지, 아하! 아, 똥마려. 이만 마쳐야 되겠습니다. 어, 자기야, 들 먹었더니 속이 끓어. 이런. 관략근이 약해서 싼다, 빨리 가.